안녕하세요. 저는 24년 차 6번자 방송인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의 선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 앞에는 또 특별한 상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인데요. 과연 이 선물의 주인공은 누군지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훈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보자 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이제 소개하실 때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생후 7개월 때 뇌수막염이라는 그 질환을 알아서 그 이후에 전혀 지금까지 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36년 차입니다. 자, 창훈님 지금 제 앞에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요? 네, 상자가 있는데 네. 뭐가 있을지 개봉해 볼까요? 좋습니다. 따라라라라. 네, 오! 이게 뭐죠? 뭘까요? 말려있으니까 뭔가 적혀있을 것 같은데요, 종이에다가. 뭔가. 네, 안내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슉! 바로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 공보입니다. 선거 공보물이군요. 선거 공보. 오. 네. 이거는 실제 선거 공보는 아니고요. 우리 이창훈님의 다가오는 투표를 위해서 준비한 가짜 선거 공보 지금 두 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창훈님. 네. 곧 이제 유권자로서 그렇죠. 표를 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해야죠. 투표권을. 네, 네. 그러면은 평소 공약을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점자 공보물을 주로 손으로 쭉 읽죠. 아니면은 동영상 공유 채널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뭐 음성으로 된 공보물을 듣거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이창훈님처럼 점자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소리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도록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원활하게 예, 그렇죠. 저희가 이 선거 공약, 선거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QR코드와 비슷한 코드가 있어요. 아, 상단에 있군요. 네, 네네. 지금. 예, 보이사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사이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그 클릭을 딱 하면요. 이렇게 딱 비추면. 비추면. 읽어볼까요? 음성 출력 한번 눌러볼까요? 네. 선거 공보. 오호. 캐릭터 나라. 대포자. 참참. 동물 캐릭터. 히어로 캐릭터 등. 모든 캐릭터가 행복한 캐릭터 나라를 꿈꾸신다면 참참이에게 투표해주세요. 공약 1멋을 뽐낼 수 있는 장기자랑 대회 개최. 공약 2 캐릭터 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오. 야, 장기자랑이랑 체육대회 이거 끌린다. 장기자랑과 체육대회를 한다고요? 네. 야. 자, 좋습니다. 다음 후보 만나볼게요. 만나보시죠. 오. 띠리리링 바로 선거 공보 캐릭터 행복 대포자 바로 모든 캐릭터가 미소 짓는 캐릭터 나라를 꿈꾸신다면 기호 2번 바로에게 투표해주세요. 공약 1 멋진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사생대회 개최. 공약 2 캐릭터들의 행복을 위한 뮤직 페스티벌 개최. 야. 와. 이런 공약을 늘 점자로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창훈님.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보를 보고 나서 선택을 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삶과 좀 더 가까운 거죠. 우리 이창훈님이 생각할 때 좋은 공약이란 뭘까요? 다름. 우리가 갖고 있는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각 갖고 있는. 그쵸. 그 당사자성을 잘 그 부분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공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벽들을 걷어내고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똑같은 시민이다라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의 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공약은 사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창훈님처럼
사회에 관심 많으신 시각장애인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아요. 네. 선거에 있어서도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예. 자, 이번 선거의 선거 공보나 후보자 10대 공약은요. 온라인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거 공보 후보자 10대 공약을 음성 출력이 가능한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정책 공약 마당이라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면요.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럼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성으로 네, 음성을 읽어줍니다. 네. 10대 공약을 이렇게 소리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맞아요. 네. 네. 자,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선 음성으로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손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봤던 것과도 느낌이 달라요. 항상 또 손이 계속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또 다른 경관을 통해서 공약에 대한 이해를 또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공보물들을 확인했잖아요. 네.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건 유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요. 우리 시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호하시는 분들 선거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약들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창훈님. 네. 사실 상자 안에 네. 조그만 봉투 하나가 또 있어요. 진짜요? 제가 못 봤거든요. 봉투가 하나 있었군요. 봉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거고요. 그 문제를 맞추시면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는 문화상품권입니다. 문제를 맞춰야 가져갈 수 있다는군요.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해 정책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 뉴스를 전자 점자 형태로도 발행합니다. 전자 점자 카드 뉴스를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땡땡땡땡 마당인데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땡땡땡땡 마당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쉽지 않은 힌트예요. 우와, 이게 제가 지금 손을 읽고 있거든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공약 마당에 접속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정책 공약 마당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야, 이창훈님! 제가 문제가 안 됐네요. 바로 이 문화상품권의 주인공은 바로 이창훈님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공짜 없이 읽어보고 네, 맞추는 그럼 또 좋은 시간 가졌네요. 그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선거인들을 위한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콘텐츠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권이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으로서 투표 유권자로서 본인에 맞는 올바른 정책 선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 입으로 또 표현해보면서 제 입으로 표현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정책 공약 마당이잖아요. 마당은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각자 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당은 함께 쓰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당으로 다 나오셔서 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창우님도 또 곧 마당에서 만나요. 네, 마당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